아니요? 연락 없었는데? 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를 수 있다. 예. 어? 왜안 켜졌지? 아까 내가 눌렀는데? 이거 콜링. 자, A가 뭐라 그래요? 실례합니다. 미. 그렇죠. 미장원이 있나요? Is there a hair shop? 어디에? Near here, around here. 이 근처에 미장원 있어요. 그랬더니, yes. There is one near the park. 그러면, one이 답인 이유는, one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on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a hair shop이야, the hair shop이야. 그렇죠. There is a hair shop이고요. 그, the hair shop이라면, one을 못 쓰는데, a hair shop이니까, 그래서 답이 one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Is that your chair? 저거 네 의자냐? 이거 있죠. 그랬더니 내 의자 맞대요, 아니래요. 그렇죠. No, it isn't. 한 다음에 it's Ryan's chair. Well,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it isn't. 그렇지, mine이죠. No, it isn't mine. 그럼 my는 뭐 대신 왔어요? No, it isn't my chair 대신 왔죠. Okay. chair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만약에 이제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멀리에 뭔가 있는데 니 안경이니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멀리 안경이 있는데 니 안경이니? 그랬더니 아니야, 내 안경 아니고 라이언 안경이야.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그러면 그냥 뭐를 뭐로 바꿨을 뿐인데 의자를 안경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영어 문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저거 저거 니 안경이니는 어떻게 바뀝니까? Is this your glasses? 오케이. 그래서 일단 These? 근데 멀리 있다고 그랬어, 내가. 내가 왜, 그러면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Are those your glasses? 해야 될거 아니야? Are those your glas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아까 전에 it isn't인데, it isn't가 아니고, they aren't. 그쵸? 그 다음에 그것들은, 아, 이제 그 다음에 라이언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They are, 그렇죠. They are Ryan's. 많이 바뀌죠. 그러면 no, they aren't 뒤에 생겼던 말, no, they aren't mine이고, mine은 뭐 대신 왔다? No, they aren't my glasses. They are Ryan's glasses. 그래서 영어에서 단수, 복수라는 구분 때문에 우리말은과는 Is that your chair? Are those your glasses? 뭔가 많이 바뀝니다, 단어가. 우리는 그냥 뭐를 뭐로만 바꿔줬어? 의자를 안경으로만 바꿔줬죠. 저거 네 의자니, 저거 네 안경이니. 근데 영어에서는 Is that your chair?가 Are those your glasses?로 바뀝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라는 얘기를 할때늘 빠지지 않는 게 명사의 수,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 boys are Tom and Jack, they are my friends. 그러면 여기에 뭐 this냐, this냐, once냐, that냐, one이냐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지가 이것들 중에 고르라 했으니까 이 문장 여기에 뭔가 넣고 완성시키면 이 문장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들은 이 말이죠. 얘들은 톰과 잭인데 걔들은 내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얘들은 톰과 잭인데 내 친구들이야를 완성시키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그렇죠. these밖에 없죠.
These boys are Tom and Jack. 그러면 these만 답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답이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this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죠. 얘도 똑같죠. 그렇죠. that이나 this나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단수가 와야 돼. 단수. these 뒤에는 단수가 보통 거꾸로 복수. 그러면 여기는 one boys, one's boys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얘는 대신 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자리에 있다? 여기에 있는, 아, 그러면 these에 대해서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 these는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그렇죠. boy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시 형용사인데, one나 one's는 부정 대명사라면서 배웠죠. 대명사 올자리가 아니고 형용사 올자리입니다. 각각 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네 녀석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녀석이 답이 됐고요. 만약에 멀리 있는 애들 소개하고 싶으면 those boys are 이렇게 됐겠죠. 근데 those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어쩌고저쩌고 이게 결국은 us를 알맞게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다 us를 뭐 알맞게 집어넣으면 결국 이 문장은 우리가 어디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페스티벌에서 그렇죠. 여기에 이 부분 일단 답은 enjoy ourselves가 맞고요. 자, enjoy ourselves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라 했다? We have a 그렇죠. good time하고 같은 뜻이 알죠. We have a good time at the festival. We enjoy ourselves at the festival. 예, 수고했습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럭저럭 했다. 또 연습 안 해볼 겁니까?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소리 내서 해. 뭐 부끄럽습니까? 소리 내는 게? 그래서 얘는 뭐할때 배웠냐? 제기 대명사 할때 배웠죠. 그러면 제기 대명사라고 쓰고서 옆에다가 선생님이 숫자를 몇개 쓸까요? 두개 쓰겠죠. 둘 중에 뭐예요? 강조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즐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enjoy가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ourselv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 동사 뒤에 명사가 왔네. 그럼 무슨 어야? I like it. 동사 뒤에 명사가 왔네. 무슨 어야? 목적어야. 그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여기에 넣을 수 있어 없어? We ourselves enjoy at the festival 돼안 돼?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영어법이다? 제기적 영어법이고 그걸 보고 목적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뭐의 목적어다? enjoy 동사의 목적어다 라고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죠. 8번 정도 해야죠. 지금 이거? 여러분들, 뭐, 이분 수업 뵙는 거 하면 수업하는 동안 한 뭐, 4번 정도, 5번 정도 한것 같네요. 오케이.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It is 3 o'clock. It is windy and cloudy today. 그래서 5번 문제 주소가 어디예요? 5번 문제 주소가 뭐예요? 몇 번째 배운 이시야? 두 번째 배운 뭐 비인칭 주어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는 그것이라면서 뭐할때 배웠다? 인칭 대명사라면서 배웠습니다. 뜻이 있다. 비인칭 주어. 그렇죠. 비인칭 주어는 이와 같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What time is i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it today? 그래서 얘는 밑에 거는 날씨고, 위에 거는 시간이고, 위에도 거리, 밝고 어두움, 날짜, 요일, 계절. It is summer. 여름이에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였다? 비인칭 주어, it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 들어갈 자리에 엉뚱한 녀석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냐 알맞은 거 넣어라. 그러면 뭐 it이냐 one이냐 on이냐 that이냐 this냐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자, 이 it 얘기할까요? 이 it도 2번이죠. 그쵸? 2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인칭 주어죠. 이 문장 뜻이 뭐예요, 승빈? 테이크 뒤에 뭐가 오면 테이크의 뜻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it takes, 답은 1이 맞죠? It takes 1 hour to intern.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오케이. 복습을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복습을 하긴 하고 있는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It takes 1 hour to intern. 그렇죠. take의 뜻이 뭐? take 뒤에 뭐가 이와 같이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노력. 여러분 노력은 effort라는 단어인데 잘 모르겠다. 어쨌든 시간이나 돈 같은 게 오면 시간이 걸린다. 돈이 든다라는 뜻이라 했죠. 인천까지 한 시간 걸린다. It takes 1 hour.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밑에 문장이 없었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It takes 1 hour to 인천도 되지만 뭐도 돼요? 그렇죠. an hour도 되죠. hour는 안 된다 그랬죠. h, hour 할때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건 it takes an hour to 인천, it takes 1 hour to 인천입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거 my school bag is very old. 내 학교 가방이 매우 낡아서 내가 뭘 원한다? 새 것을 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동일한 걸 원하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원하는 거야. 종류가 그래서 여기엔 one밖에 못 오는 거죠. I want a new one. I want a new school bag 대신 왔죠. 학교 가방 새 거를 원한다. 그래서 공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one밖에 안 남았죠. 오케이. 맞나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7번.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Katie wants four caps, a red one and three green ones. 그렇죠? 그래서 Katie가 야구 모자 몇 개를 원합니까? 네 개를 원하는데 한 개는 무슨 색을 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록색 됐습니까? 네, 그래서 one 뭐 대신 왔다 캡 되셨습니다. a cap이고 and three green caps 됐습니까? 그래서 one 쓸 때도 있고 once 써야 될 때도 있다는 게 문제로 이렇게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밑주신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네 개와 다른 것을 골라라. 근데 밑주신 게 전부 다 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것이냐, 아니면 날씨, 시간, 요일, 거리, 밝고 어둠을 얘기하는 비인칭이냐, 아니면 과주어냐. 근데 아직 범위상 과주어 나올 때가 안 됐으니까 이둘 중에 구분하는 중이야. It's cool and fall. 그렇죠. 뭔 소리고, 어떻다? 서늘하다. When? 가을에. 가을에 서늘하다. 그러니까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ay is it today? Hey, 승빈.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렇게, 뭐, 물론 그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이거와 배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오케이. 지민,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물론 today is Friday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과를 배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은 안할 거라고 그랬죠. What day? 물론 그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It is Friday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it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비인칭 주어죠. It is Friday 할때 it이 비인칭 주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et's go right now. It is dark. 뭐 하자? 옆에는 다 같이 뭘 하자고 제안하는 문장이 나왔죠. Let's를 써서 Let's go right now. Right now. Right의 뜻이 뭐예요? 바로. 그래서 Right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You are right 할때 Right은 옳은.
올바른, 틀리지 않은. Right hand는 오른쪽. Right now는 바로, 즉시. 바로 지금. 됐습니까? 지체 없이, without hesitation. 됐습니까? 여기서는 바로죠. 바로 가자. Let's go right now. It's dark. It's dark. 뭔 소리예요?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밝고 어둠을 얘기하고 있죠. Mom cooks 불고기. It is delicious.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뭐, 저 리더스 뱅크 숙제로 나왔다. 여기다 해놓고, it 해놓고, 물음표 했어. 그럼 니들은 뭐라 그럴래? 여기에다가, 뭐, 만약에, 비인칭 주어면은 그냥 이거 물음표 지우고 비인칭 주어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비인칭 주어로 안 쓰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불고기 아니고 여기 뭐 하나 써야 되는데 더 불고기 하나 둘 셉니까? 오케이. 그 불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더 불고기니까 원이 아니고 이시란 말입니다. 맘쿡스 불고기 더 불고기 is delicious.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2 km from here to the park. 그래서 2 km라는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지민아, 뭐라고 부를래? 어? How long is it from here to the park? 오케이, 또.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순빈아, 내가 연속으로 너한테 세번 질문을 해봤어. 그 중에 몇개 정확하게 대답했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네가 한다고 하는 그 복습이 그냥 나는 했어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 쭉 보면서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건 알게 됐네 이런 걸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한테 좀 질문을 해보겠어. 우리가 거리 물어볼 때 내가 분명히 무슨 계절인지 물어볼 때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짜인지 연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응?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물어볼게. 며칠인지 물어보는 건 뭐라 그랬어? 날짜 물어보는 건 뭐라 그랬어? 응? 날짜 물어보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What date였죠? 응? 왜 얘는 알고 얘는 모를까? 응? 그러니까 간단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자기 객관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알아야 되겠다. 내가 게다가 날짜 물어보는 거 지금 일과 대명사 파트라면서 내가 한 5번은 얘기했어. What date라고. How far is it? 그리고 2% 어? How long은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몇 시간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to 인천? 얼마나 오래 걸리니? 이럴 때 쓰는 거죠. It takes 2 hours.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park? 여기서부터 공원까지 얼마나 멉니까? How far? What day? What season? What date? 이런 것들 비인칭 주어 할때 내가 안 했죠. 안 하고 물어보죠, 선생님. 나쁜 새끼.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원이 다른 게 있답니다. 오케이, please give me a $1 bill. 오케이, 얘는 지금 문제로 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원은 무슨 뜻으로 쓰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말 그대로 1이죠, 이건 1.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이원 중에 어 플러스 단수 명사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다섯 개 중에서 어 플러스 단수 명사가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다될 겁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원은 어 플러스 단수 명사? 뭘로 바꿀래? 그러니까 나한테 1달러짜리 영어 뭐그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이런 겁니다. 지폐, 비리 지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머니는 셀 수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머니는 셀수 없지만 저 동전 하나, 동전 둘할수 있듯이 종이돈 하나, 종이돈 두개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니는 셀 수가 없지만 빌은 셀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단위가 얼마짜리다? 1달러짜리. 그러니까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빌 때문에 온 거예요. 지폐 하나. 근데 그 지폐가 몇 달러짜리? 1달러짜리 지폐 하나. 1달러짜리 종이돈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란 뜻 이거고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his is an old scarf. 이것은 낡은 목도리가 아니고 It's a new scarf로 바꿔 쓸수 있죠. 어는 선생님 어 플러스 단수라면서요. 여기 어는 벌써 있잖니. 오케이, 스카프로 바꿔 쓸수 있죠. It's a new scarf. I don't have a pen. 난 펜이 없어. Can you lend me a pen? 특정한 펜이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펜이나 상관없이 글씨만 쓸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무 펜이나 상관없이 글씨만 쓸수 있기 때문에 어 펜이 아니다. 계속해서 어떤 명사가 대신 쓰여질 겁니다. 이 자리에. Do you need a sketchbook? 너 스케치북 필요하니? I have a sketchbook 대신 왔죠. I have two 뭐공두개 있는데 a red ball and a blue ball.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대신에 명사를 썼지만 얘 대신에 무슨 명사 쓸래?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풀때 필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소라, 뭐, 어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전학생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소라를 데리고 온 홈룸 티처겠죠. 홈룸 티처가 소라 보고, 소라야, introduce yourself to us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 1번이냐, 2번이냐 하겠죠. introduce의 뜻이 뭐예요? 소개하다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소개하다라는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되죠. 그러면 introduce 뒤에 있는 얘는 무슨 어겠어? 목적어니까 얘는 무슨 형용법이다? 대개정법이고 다른 위치 갈수 없고 생략할 수도 없다. Introduce yourself to us. 그다음에 이제 Can I help you? 이러고 있습니다. Can I help you?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2학년들이 이걸 헷갈려하고 시험 문제 틀린다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했는데 분명히 A가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밑에 B가 하는 말을 보니까. 응? 아, can you help me? 이런 게 있어야 될 자리에. 너 B에 뭐라고 그러냐면, sure, what do you need? 이런단 말이야. B의 대답이, sure, what do you need?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A가, can I help you? 했는데 이게 틀렸는지 모르면 돼? 여기에 can I help you? 했는데, sure, what do you need? 이랬다. 말이 안 돼요. Can I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뭐가 필요한데? Can you help me가 와야 될 자리라니까? 한국말로 하면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영어로 써니까 애들 다 틀린다니까,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주겠다는 건지, 제발 명확하게 구분하란 말이에요. Can I help you? 도와주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도와주겠다니까 고맙다. But I should do it by myself죠. 내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고맙지만 그러나 나는 자 얘는 이 여기에 안 있어도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 I
myself should do it.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 무슨 효과? 강조적이다. 목적어 아닙니까? 목적어는 얘네. 그래서 두의 목적어. 목적어는 여기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 뺏겼어요. 다른 자리입니다.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should you do it?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접 스스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주소가 어디다? 주소가 어디다? 제기 대명사고,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제기적이고, 하나는 강조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기적이고, 하나 강조적이면, 이제 다음 문제에 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나오겠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이런 문제. 뭐, bike is mine. 가까이에서 멀리 있어. 그러니까, that bike is mine. 그래서 얘를 보고, 지시 대명사라 그래요. 지시 형용사라 그래요. 뒤에 명사, 그렇죠, 형용사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합쳐서 명사가 되면, 그때는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 이런 말이 입에 잘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신나게 쓰시잖아.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시, 어떤 자전거, 저 자전거는 내 거다. 그 다음에, How's the weather today? 했습니다. 10번 문제, 주소가 어딜까? 비인칭 주어겠죠. 날씨 묻고 답하기죠. 날씨 묻고 답할 때. 오케이. 그럼 잘 나왔네. 됐습니까? 이 문제 잘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됐고? 이제이시고. 날짜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고? 이제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ay is it? 요일 묻는 거 what day라 했어. 뭔 요일? What day is it? 그 다음에 이 대답은 How's the weather today죠. 그 다음에 뭐 얘는 이 대답 듣기 싶고 뭐 이건 좀 어색하긴 하고요. 그냥 어둡니? 뭐 밝니? Is it bright here? Yes, it is bright here. 뭐 이렇게 얘는 밝고 어둠이죠. 전부 다 it은 공통적으로 다 비인칭 주어였습니다. 전부 비인칭 주어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전부 다 비인칭 주어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질문과 대답을 짝지어줄 줄 아냐라고 물어봤고요. What day, what date, what season? 이외에도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얼마나 오래 걸리니?입니다. 예, 쓸 거죠.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였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is it? How long? Does it take?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비인칭 주어 쉽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를 모른다면. 하지만 몇 가지 how far, how long, 뭐 take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도 알아두면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주소를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자 이런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죠.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문제마다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섯 문장이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거고. 자, 우리 문법이라는 건 목표가 아니라 했죠. 문법은 목표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수단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목표야, 목표. 어떤 해석,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수단을 쓰는가를 배우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해석하는 게더 어렵고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 시험에 해석이 엄청나게 어려운 예문을 내놓진 않아요. 이게 몇 학년짜리 문법책이야? 중1용이죠.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1번 문장 뭔 소리 하는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해석하면 그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좋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야, 그 사람 생각 참 멋진데, 훌륭한데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뭐 일단 뜻부터 먼저 파악해 봅시다. 그 다음에 The shirt is old, I need. 뭐 이건 더 쉽죠. 그렇죠? 그 셔츠가 어떤데? 낡았는데 난 새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엄마 사주세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That television is too expensive. I want a cheap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러 갔어요? 전자랜드 같은 데간 거죠? 그렇죠? 하이마트 같은 데 갔잖아. 그렇죠? 아이고 와 아빠 이 TV 뭐 대다 커막 우리 막 거실 막 벽만 해.
와, 저거 좋다. 아빠 저거 사줘. 저거 사자. 저거 사자. 그랬어. 딱 봤더니 뭐 2천만 원막 써있어. 그랬습니까? 아빠, 가자. 딴데 가자. 막 이러고. 그래서 저 TV가 너무 비싼데 나는 뭘 원한다? 싼걸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You know many games. 네가 다양한 게임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Teach me a good 했으니까, 너 게임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할리갈리도 할줄 알고 뭐, 다빈치 코드도 할줄 알고 뭐, 뭐, 그치, 뭐또뭐 있어. 뭐, 유노도 할줄 알고 뭐. 오, 미안, 저거. You know what I'm saying? 아, 저 우노, 미안. 됐습니까? 뭐 있잖아. 캠핑 가면 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아니까. 나는 몰라. 그래서 나한테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ikes the song she listens to. 뭐, 그녀가 뭐, 어떤 노래 하나 꽂혔대. 그렇죠? 그래갖고 뭐 한다? 맨날 맨날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면, his idea is a great one. 됐습니까? 그의 생각은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면 the shirt is old, I need a new one. That television, more. I want a new, a cheap one. Teach me a good one. 그리고 얘는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다. 얘만 it. 됐습니까?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미 갖춰져 있네. 그렇죠? 어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his idea is a great idea고 아직 아니야 지민아. The shirt is old. I need a new shirt고 계속 다른 명사를 쓸수 있죠. I want a cheap TV, 텔레비전 쓰든지 뭐 여기는 뭐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대신 온 거죠. 하지만 얘만 뭐 대신 왔어. She likes the song. She listens to the song이죠. 뭐가 아니다. A song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13번 문제의 주소는 원을 써야 하는 상황과 it을 써야 되는 거, it 또는 뭐 원스를 써야 되는 상황에 반대되는 건 they나 them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분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오케이, 지민이 오 천재인데. 뒤에 난리 났어. 헤이. 이상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한, 좀, 오랫동안 한 학생이, 모두 한주 2쯤 되면, 어쨌든, 한 학생들의 특징이 서술형 문제 정답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지민이 오래 수업했는데, 저놈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오케이. 서술형 문제를 근데 잘해야 돼. 서술형 문제. 선생님, 이번에 시험 저, 뭐,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 그럼 잘, 점수 잘 나왔겠네? 80점이요. 몇점 날라갔단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서술형 문제 잘해야 돼요.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했는데요. 일단 쭉 봅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 자, 봅시다.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 어법상 어색한 걸 찾으라고 해놓고, 이 문제를 쉽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여기다가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러면 문제는 확 쉬워지죠. 근데 밑줄 친 부분이 없어.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보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런 규칙을 써야 되는데, 잘못된 규칙을 썼구나, 이거. 자, it snows a lot.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여기 있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뭐? 그쵸. 이 자리에 뭐가 올 자리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외에도 얼라 더블은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이 와야 돼, 많이가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동사잖아. 그렇죠? 그럼 영어스럽게 하면 해석하면 눈이 내린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눈이 한국 우리말로는 많은 눈이 내린다 이래도 되고 눈이 많이 내린다 해도 되죠. 근데 얘는 영어로 따지면 무슨 뜻이다? 많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많은 하고 많이하고 뭐가 다르고 왜 선생님은 왜 많은이 아니고 많이라고 고집하십니까? 물론 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자 만은이란 뜻이면 무슨 시란 얘기인 거고 어떤 시란 얘기고 많이란 뜻이면 어찌신데 얘가 무슨 시로 온 거야? 얘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눈 내리다.
그러면 어떤 하다야? 어찌하다야? 어찌하다. 그래서 얘는 나는 무조건 이 해석은 눈이 많이 내린다로 할 거지. 많은 눈이 내린다라고는 절대 안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란 오브가 많으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emember these girls. 오케이. 아이가 remember 하죠.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 얘하고 잘 보란 얘기.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죠. 나는 이 여자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어. 됐습니까? 여기에 뭐 these girls 뭐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these girl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August 10th today.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은 8월 10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it에 대해서 했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날짜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고 이런 it을 1번하고 3번의 공통점은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둘다 공통점은 다 뭐다? 비인칭 주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ose shoes are for you. 그래서 뭔 소리고 저 신발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하고 또 짝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즈하고 슈즈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비인칭 주어에 대한 걸 물었다가 한 번은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people don't know about yourself. 이게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 알겠어. 자, 어떤 얘기 할 때도 있고,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도 저런 표현도 둘다 가능하지 뭐. 여보세요? 네? 예. 제 지금 좀 예, 수업 중이라서 좀 바쁘거든요.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 아, 일단 사람들은 너를 모른다부터 해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몰라는 people don't know about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People don't know about you. 사람들은 널 몰라.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모른다는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People don't know about themselves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People don't know about themselves. 자신을 모른다. People 몇 인칭이야? 3인칭입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3인칭 복수야. 어울리는 제기대명사 써야죠. 사람들이 뒤 주제 파악이 잘안 되나 봐. 뭔 얘기. 됐습니까? People don't know about. 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이 안 되나 봐. Selves. 자, 공부의 가장 크고 중요한 단계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a nice jacket. It is winter in Korea. 그래서 다 it이 들어왔는데 종류는 다르죠. 첫 번째 it은 1번이고 두 번째 it은 2번. 그래서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nice jacket이야 하고 그다음에 얘는 그것은 겨울이다가 아니고 그냥 겨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다. What season is it in Korea? 그렇죠. 한국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물어보는 거죠. It is summer in Korea. 됐습니까? Okay. It is rainy season이라고 하죠. 이런 기대감을 보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옵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봤어요? 네. 일주일 내내 막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언제 나갈 건데 이러면서. 그렇죠? 귀여우면 나가는데 옷다 베리잖아. 그렇죠.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딱 쉬려고 누우면 이제 와서 멱살 잡습니다.
야, 언제 나갈 건데? 나똥 발라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조용히 달아줘서 발코니 가서 똥 싸. 언제 놀아줄 건데? 막 이러면서. 개 키우면 그게 좀 힘들어요. 자,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산책시켜줄 자신 있다! 산책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매트리스 깔아놓고, 금방 통째로 이제, 매트리스 쭉 깔아놓고, 거기서 던지고, 물어오고 이러고 있어요. 무한반복에 무한반복. 재미있는가 봐. 똑같은 거 계속하는데. 희한 놈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또 공통인가요? 그렇죠. 또 공통이네요. 좋아하네요. 예, 공통으로 넣는 거. 자, 그래서 뭐 are my favorite books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요.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문장. 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케이, 오, 지민 눈치가 역시 빠르니까 이거 잘 풉니다. 자, 뭐라 그런 거냐. 무슨 북스가 내 건데, 저거는 메이슨의 것이다. 이말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책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상황인가 봐.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보면 이쪽에도 책이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뭐 누가 물었어? Whose books are these? 이렇게 물었나 봐. 그쵸? Whose books are these? 이게 누구 책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se books are mine. 이 책은 내 거고, 저기 있는 건 메이슨 거야. 그러면 여기에 these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여기도 these를 넣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these are my favorite movies.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영화, 뭐, 파일 같은 거로 돼 있겠죠. 파일 열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야. 뭐 이런 것도. 됐습니까? 둘다 these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these가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합쳐서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데이가 되니까 얘를 보고는 형용사라고 해요, 대명사라 해요. 그래서 지시 형용사인 거고, 얘는 자기 혼자 뒤에 명사 없이 자기가 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를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다 these가 들어갈 수가 있다. 힌트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뭘잘 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해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문법은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I want 뒤에 여기다가 뭐 들어갈 거고 여기다 go를 알맞게 집어넣어라 이런 문제. 이런 건 너무 단순해. 그렇죠. 그럼 여기다 당연히 go가 어떻게 돼야 됐다. to go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되면 안 된다. 고잉이 되면. 이건 너무 단순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입니다. 해석과 연결시키는 거. 해석 능력을 계속 물어보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게 해석이 잘안 된다 이러면 리더스 뱅크 같은 거 수업할 때 해석하는 능력을 번역기 그만 돌리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번역기 돌려도 돼. 돌려도 되는데, 내가 돌리지 말란다고 니들이 안 돌릴 거 아니야. 어? 어차피. 그쵸? 그런데, 니들이 해석해보고 돌리란 얘기고요. 그거를 안 하면 나중에 점점점점 얘들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내 머리는 쉬고 있고, 폰 니가 열심히 일해라 이러면. 폰은 막 똑똑해지고 난 점점 멍청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순간도 구글 번역기는 몇만 문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걔들은 밤낮도 없고 쉬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잖아. 그렇죠? 걔한테 계속 문장을 주는 거야. 구글 팀에서 계속해서 어떤 소리를 막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게 요새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딥러닝.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비결이 뭐냐면. 알파고한테 봐도 규칙을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봐도 규칙을 가르쳐 준게 아니고, 계속 바둑을 보여줘. 계속 보여줘요. 걔는 뭐, 한몇 분에 몇 판씩 볼수 있거든요. 빨리 돌리게 하면 되니까. 걔 사람처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24시간 풀로 계속 바둑 시합을 보여줘. 계속 보여주면서 얘가 이겼다. 이르르 하더니 얘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겼다. 계속 봐요. 그러면 얘는 뭐 하냐면은 그걸 따라 하는 거야, 그냥.
누가 여기다 뒀더니 그 다음에 여기다 두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게 돼. 이걸로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걔들은 점점 똑똑해집니다. 계속 무슨 소리를, 말을 막 들려줘요. 계속해서. 무슨 말, 뭐, 물좀 갖다 주세요. 이런 말 들어. 그러니까, 보더니, 그런 사람, 누가 어떤, 물좀 갖다 주세요. 뭐, please give me some water. 이런 걸 들려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서 물을 갖다 준대. 아, 그러면 얘가, 아, 저게 물 갖다 달라는 얘기구나. 그냥 give가 무슨 뜻이다, me가 무슨 뜻이다, 뭐 some water가 무슨 뜻이다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냥 give me some water 했더니 물 갖다 주네. give me some water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되겠죠. AI가 할수 없는 걸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니까 혹 자꾸 쓸데없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뭐 번역기가 다 영어 대신해주고 뭐 영어 배울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영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다. 영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로 내가 앞으로 뭐 직업을 하게 되겠다는 건 비전이 없어. 응? 다만 어떤 쪽에 비전이 있느냐? 어떤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뭐 영어와 뭐 독일어와 뭐 프랑스어의 공통점은 뭘까 뭐 이런 것들 언어학자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비전이 있죠. 그러니까 뭐 계산기 있다고 수학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요즘 앱을 보니까 이렇게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솔버라는 앱이 나왔는데 그거는 수학 문제를 걔한테 딱 보여줘. 그렇죠? 보여준다고 카메라 띄워가지고 보여줘. 그럼 걔가 막 계산해갖고 나한테 풀이 과정하고 막 보여줘요. 솔버. 마이크로소프트 솔버. 예, 그러니까 봐. 얘만 똑똑하게 만들지 말고, 너도 같이 똑똑해져야 돼. 자, 밑에 질문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뭐 myself, yourself, ourself, himself, herself 전부 다 재기대명사인데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수정 용법 찾으란 말이야. 그렇죠. 재기적 용법 찾으란 얘기고 그 말은 무슨 어로 쓰인 거 찾아라. 목적어로 쓰인 거 찾아라. 또딴 말로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인 걸 찾으란 말입니다. 뭐가 아니라 how가 아니라.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I painted the wall myself니까. 그쵸? 그러면 목적어는 뭐예요? The wall이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동그라미 말고 발로 치면 되겠네. 그리고 나는 그 벽을 직접 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I myself도 가능하다라는 거 표시하면 되겠죠. I myself painted the wall. 마스크 왜 이래, 이거? 나 마스크가 왜 전부 이 모양이야? 코에 뭐털난것 같네. 할수 없다 뭐.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cut your hair yourself?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너는 뭐 하냐? 직접 머리 자르냐? 하고 있죠? 목적어는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갈로 하면 되겠죠. 직접 머리 자르니? 뭐 간단하게 뭐 앞머리만 살짝만 좀 정리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정도로.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take a picture of ourselves. 그래서 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네 What do you take a picture of? 오그 What do you take a picture of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take a picture of? 너희들은 무엇을 찍었니? 말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는 뭐 한다? 셀카 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는 셀카 한다. 셀피 찍는다. 그래서 얘는 후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죠. 후에 대한 대답입니다. Whom do you take a picture of?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of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 데드가 메이스 하신다. 목적어 여기 있네. 직접 아빠가 직접 아침을 만드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벌써 생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She herself calls me every morning. 그녀가 직접 나에게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한다. 됐습니까? 일어나!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어, 춥다고? 춥다고 이제 알았어. 다음 18번.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또 내용 파악해야 되는 거죠. Do you have a pet? I want a pet이죠. 너 애완동물 있니? 나도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니걸 뺏겠다는 거야. 아니면 종류만 같은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거죠. 그렇죠. 더 pet이 아니죠. Do you have a pet? I want it. 이러면. 그렇죠. 좀 애가 이 말을 들으면 좀 왜 이래? 이러겠죠. 너 애완동물 있니? 난 그 녀석을 원해. 내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a small bag. 저건 뭐다? 작은 가방인데 She likes it.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것은 작은 가방인데 자, 처음 얘기했죠? 처음 얘기하고 나서 그 가방을 누가 좋아한다라고 그 동일한 물체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누가 좋아하는 가방인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가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왜 안 되냐? 여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뭐 안 됩니까? 뭐 저것은 작은 가방이고 그녀는 가방을 좋아한다. 저게 작은 가방이라고 처음 얘기를 했으면 그래놓고 누가 좋아한다 얘기했으면 똑같은 물체에 대한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가방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물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 don't like this skirt. 나는 이 치마가 마음에 안 든대죠. 그렇죠? 그럼 이 치마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I need a long one. 그렇죠? 나는 뭐가 필요한? 난 긴 치마가 필요하다. 자, 이 치마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짧아서 그렇죠. 그렇죠?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물체인 거죠. 종류만 같은 거죠. 그럼 여기 원이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pants are nice. 이 바지는 좋은데 But can you show me blue ones?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 바지가 좋긴 한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같은 종류의 무슨 색 바지를 원한다? 그렇죠? 좀 보여줄 수 있겠냐고. Can you show me blue one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건 A하고 C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비워놓지 말고요. 이렇게 푸는 사람들 난 존경해. 이렇게 풀고 맞춘 사람들 존경합니다. 천재인 것 같아. 아무 표시도 없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9번. 보기에 밑주신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It is my sister's new desk. 그것은 뭐다? 나의 여자 형제의 새 책상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1번, 2번. 정식 명칭은 뭐? 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 아닌 거죠. 그럼 It is midnight. Midnight이 뭐예요? 미드가 중간이고 나이트가 밤이니까 밤의 한 중간이래. 밤 12시. 반대말 가르쳐 줬는데 내가 시계 그릴까? 이렇게 해서 밤 12시. 이 시계는 12시간 시계가 아니고 24시간 시계야. 그런 것도 있어. 24시간 나오는 시계. 그렇죠? 그럼 하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12시간 표시되는 시계는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돌아야죠. 한 바퀴만 도는 시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4가 여기 있으면 여기 정반대에 몇 시가 있어? 12시가 있죠. 12시를 내가 영어로 뭐라 부른다 했는데 눈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쯤의 시간을 돈이라고 그러죠. 돈. 아, 이쯤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 시간을 돈이라고 그러죠. 그럼 돈이 뭐예요? 돈. 돈.
새벽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겠어요? 모닝이라고 하죠. 여기가 눈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18시가 있죠. 그렇죠? 6시 저녁.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이게 눈을 지나갔네, 여기. 그거는 식사명이고요. 눈을 지나갔잖아. afternoon이라고 하죠. afternoon. 그다음에 뭐 9시. 뭐 이쯤 여기 좀 경계가 애매해. 여기를 대충 뭐라 부르기도 하고 이브닝이나 뭐 대충 또뭐뭐 나이트 이러죠. 예,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새벽 dawn, morning, 눈 지나고서 afternoon, evening, night. 뭐 24시가 아니고 정확하게 0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0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24라고 하든지. 여기에 있는, 어이구야. 여기에 있는 이건, 미드나잇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미드나잇, 밤 12시.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여기까지 요렇게도 뭐, 나잇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지감이지, 이건 뭐, 딱 칼로 썰듯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이트고, 여기서부터는 돈이고, 이런 건 없어, 그냥. 내가 뭐, 한 새벽 3시가 뭐, 새벽 3시, 새벽, 이런 말을 붙여버렸네. 뭐, 하여튼, 04시 정도면 모닝이지. 아, 이구나. 나이트인가? 이브닝인가? 여기 04시 정도면 지민이한테는 어때? 이브닝이야? 어? 이때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 시간 아니야?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일찍 병 온다 그랬어. 밤에 한참 호르몬 나와야 될 시기에. 네가 깨가지고 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호르몬 안 나와. 왜? 그래, 잘 아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승빈이는 뭐몇 시까지가 나이, 몇 시부터가 돈이야? 1시부터 돈이야? 그 일찍 잔다는 얘기네. 뻥치지, 너 1시에 신나게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집에, 뭐. 몇 시쯤이면 돈이야? 1시, 2시 돈이다. 그러면 3시, 4시는 모닝이야? 그때도 돈이야? 그럼 언제부터가 모닝인 것 같아? 뭐, 몇 시부터를 모닝의 느낌이야, 너한텐? 지인이한텐? 10시? 그렇군요. 너몇 시부터 모닝이야? 어? 뭐? 11시 아니야, 혹시? 어?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떤, 뭐, 그, 시간을 나타낸 말은 절대적인 몇 시부터 몇 시가 모닝이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It's Saturday. Saturday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준비됐나요? 뭐? What day is it?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It's spring now. What season is it? 비인칭 주어. What,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at date? 비인칭 주어. 그니까, It is a very hot soup. 이건 그것이라고 해야죠. 그것은 매우 뜨거운 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인 녀석을 골라라. 라는 문제죠. 그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 그거구나. 그니까 주소가 제목이 있어, 제목.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서 와우. 그렇죠. 이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I don't have a pencil. 난 뭐가 없다. 연필이 없다. 그렇죠. I need one. 됐습니까? one은 뭐 대신 왔다. I need 그렇죠. a pencil. 선생님이 어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할 때. 그랬더니 B가 나한테 뭐 여분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Use this one, this pencil.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원은 어펜스인데 디스가 있을 때는 디스 같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말이 있거나 뭐 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스나 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 마이 북 없고 어 디스 북 없습니다. 얘들이 나타나면 어나 더를 쓸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어펜스이지만 어를 못쓴 이유 얘 때문에 못 썼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 그래요? Thank you.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화로 바뀝니다. 뭐라 그래요? Do you go to the library today too? 너도 오늘 도서관 가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간대요, 안 간대요? Yes, I go to the library today. 그랬더니, 자, 반갑죠? 그쵸? Is it far from here? 뭔 소리야? 여기서 머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 is은 비인칭 주어죠. 아니죠. 그렇지. 오, 지민. 완전 똑똑. 이거 속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이거. 나 같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 했을까? 여기다 밑줄 거 놓고, it하고 쓰임이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it은 백방 다 뭐라고 생각하냐? 비인칭 주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비인칭 주어가 아니죠. Is the library far from here야. 됐습니까? 그 도서관 여기서 뭐냐라고. 됐습니까? 이건 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얘는 인칭이라는 거. 거리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얘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입니다. Now,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될 자리에, 당연히 비인칭 주어 와야 할 자리에 엉뚱한 녀석. 비인칭 주어의 조건. 비인칭 주어는 뜻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길이도 당연히 최대한 짧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여기 about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여기서 대략이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얘기했는데 around라 했죠.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bus. 버스로 대략 10분쯤 걸려. 이외에도 approximately 이런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It takes approximately 10 minutes by bus. 그래, 내가 뭐 하고 싶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대략 10분. 준비됐나요? 뭐라고 물으면 돼? Does it take by bus? 버스로 얼마나 걸리니? How long에 대한 대답. Does it take me?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It takes about 10 minutes. 오, 멋지게 잘 찾아냈네. 그러면 지민이 여기 다 맞은 거야? 오,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와우, 대박인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조건에 맞게 문장을 바꿨어라. is로 시작하라 그랬고, 여섯 단어의 문장을 써라. 그래서,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많은, 영어스럽게 하면,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레인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결국 뭐 일단 뭐 그렇게 뭐 분석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여름철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여름에 많은 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it rains a lot in summer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뭐에 변하냐면 얘하고 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레인하고 이 레인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레인은 무슨 뜻이야? 비죠, 이거. 그렇죠? 우리가 가진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비는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We have much rain in summer. 무슨 뜻으로 온 녀석이다, 얘는? 많은, 이란 어떤 식으로 왔나요? 어떤 비? 많은 비. 됐습니까? 그런데, it으로 하라고 하는 순간, 비 내린다. 많이, 언제, 여름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rain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비 내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왜 a lot of는 a lot이 되어야 되냐? 자, 비 온다. 어찌 온다야? 어떤 온다야? 얘가 하다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슨 씨가 하다시를 꾸며준다 했어요, 우리가. 어찌 씨가 하다를 꾸며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 노브가 아니고 뭐가 된다? 올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머치로 바꿔 쓸수 있겠죠. It rains much in summer. 그래서 머치는 많은도 되고 많이도 된다 했어. Thank you very much 할때 많이 고맙다 했어. 그런데 a lot of는 많은 밖에 안 되고 a lot이 많입니다. 많이. 여기에 이 자리에 rains 뒤에 올이 녀석은 무슨 시라야 하기 때문에 어티시라야 되기 때문에 a lot of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a lot of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하나 둘셋넷다 요. 됐네요. 그럼 계속해서 뭐 다른 거? 소설 평가 다른 사람들 거도 한번 볼까요? It had much rain in summer. 그래서 이 친구는 곤란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비, 자, 비 오다라는 표현이 it rains라는 표현이에요. It rains.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건가? It is many rain. 일단 말도 안 되는 짝이 하나 보이고요. 됐습니까? 얘들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뭐, 그거, 뭐, 많은 비다? 일단 절대로 짝이 안될 녀석이 둘이 있어서. 절대로 답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닌데? 아, 하나 더 열어볼걸요. 계속해서, 내용성 선생이 직접 설거지를 한다. 자, 이거 주소가 뭐야, 이거? 제기대명사인 거죠, 이거. 그렇죠. 이런 말딱 보고, 어떤 방아쇠가 딱 당겨져야 돼, 머릿속에. 제기대명사 쓰라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 여동생은 쉬니까, 뭔 셀프가 들어가야겠다? 헛셀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그럼 헛셀프의 위치가 자유로운 녀석이야.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애야. 자유롭죠. 그럼 답은 몇 개가 있겠다? 두 개가 있겠죠. 그쵸. 일단, my sister does the dishes herself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my sister herself does the dishes. 이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My sister does the dishes herself. My sister herself does the dishes. 그다음에 My sister does the dishes oneself는 안 됩니다. 여기 어울리게 바꿔줘야죠. herself 해줘야죠. 그다음에 My sister does the dishes herself. 그러면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일기장을 보고 하필이면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한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해석하라. 자, 주소가 어디야? 주소가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영어로 이렇게 날짜를 표현하는 거, 특히 요 부분 잘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April 10th, Tuesday. 근데 이건 정식 아니지. 원래 튜즈 아, 뭐, 그러니까 그래서 몇월 며칠인 거야? 4월 10일 무슨 요일? 화요일. 그렇죠. 11 PM.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하겠죠 뭐. 그래서 날짜, 요일, 시간. 얘는 뭐? 날씨. 그 다음에 또 그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밖이 지금 어둡답니다. 됐습니까? 몇 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밤 11시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짜 It is April 10th 하면 되겠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뭐라고 물었더라? What date is it?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day is it?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Yep. 아니요, 뭐, 그 정도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해석이 왜 없어, 얘는? 그냥 문장 쓴거 볼까?
Tuesday. 그럼 지금 이 문장에 이게 이제 그 주소가 비인칭 주어란 걸 모르고 있죠. 오클락하고 PM은 같이 있으면 어색하네요. 오케이. 그렇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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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네. 그렇게 4월 10일이다 화요일이다 이것이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4번. 자, 지하철로 1시간 걸린다. It takes an hour by subway. 저 깔끔하게 잘했네요. 이 대답 듣고 싶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의 컴퓨터는 아주 오래됐다. 그는 새 것이 하나 필요하다. 뭐 그러니까 뭐 일단 주소를 쓰면 얘는 비인칭 주어 할 때고 비인칭 주어 중에서 조금 표현이 어려운 걸린다라는 표현이 take 그런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his computer is very new. He needs a new one. 깔끔하게 잘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n hou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지하철 얼마나 걸리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오케이. 주어가 어디 가고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표현할 때 비인칭 주어 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hour 나왔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선생님 수업 할때 설명을 잘안 듣고 와 적용을 안 하나요? He needs 어가 없고요. 다 틀렸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거 누구 건지 모르는데 좀 심각하네요. 틀린 게좀 많네요. 난리가 났네. It takes an hour by subway. He needs 어가 없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자, 일단 AB를 어법에 맞게 고치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바르게 해석하라네요. 일단 AB 부분에 틀린 게 있으니까 뭐 일단 Look at this gray house. One is my house. There are four bedrooms in it. It's very old. We need a new one. My uncle has two good houses. They are next to ours. 와, 삼촌 되게 부산갑다. This red one has three bedrooms and no bathroom. That blue one has one bedroom. My uncle lives in the blue one. I like his blue house. 자, 일단 뭐 해라. 그렇죠. 이 회색빛 집을 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Look at this gray house. 이 회색 집을 보세요. 당연히 it is my house 해야 되는데 왜 it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동일한 거죠. The house죠. 이거 the house. A house is my house가 아니고 the house is my house니까 당연히 it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대어라 나왔습니다. 대어라. 자 여기에 있는 이 it에 대한 얘기 준비됐나요? 마음에 준비됐나요? 대어라 four bedrooms in it에서 it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일단 대어라 four bedrooms의 뜻은 뭐고 침실이 4개 있다. it은 그렇죠. In the house 또는 my house 대신 왔죠. In my house, in the house. 그러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고 목적격이죠. In my house. 여기만에는. 그 다음에 이 it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요. It is very old니까 이 it은 1번이야, 2번이야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1번이죠. 또 the house, my house 대신 왔죠. 동일한 물체. The house is very old. 오케이. 그 다음에 we need a new house. 새 집이 필요하대죠. 오케이. 침실이 4개 있는데 너무 낡았어. My uncle has two good houses. 삼촌이 좋은 집두 채를 갖고 계시고 서울에 강남에. 오케이. 도끼죠 삼촌 이름이. 오케이. 아, 요새 도끼 좋아하더만. They are next to ours. Ours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준비됐나요? day하고 hours에 대한 얘기. 그래서 day에 대한 얘기 the houses 또는 my uncle's houses are next to hours에 대한 얘기 하겠죠. next to our house 됐습니까? uncle's houses are next to our house 그렇죠. 삼촌의 집들은 우리 집 옆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막 가난해갖고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삼촌은 막 삐까번쩍한 집두채 있고 우리 집 옆에서
벤츠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어딘가 틀렸대요, 여기는. 그래서 these red one이 아니고, 그쵸? 뻔하죠, 뭡니까? 그쵸? this red one이죠, this red one. This red house has three bedrooms. 침실이 세 개가 있고, and a bathroom.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 집은 좀 크게 크고, 침실 세 개에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that blue house has one bedroom. 침실 하나. 화장실은 없죠. 화장실 없는 침실 하나 떨어지. 희한한데. My uncle lives in the blue house. 삼촌은 침대 하나짜리, 삼촌은 결혼 안한 모양이죠. 혼자, 베드룸 하나 있는 집에 사시고요. I like his blue house. 그니까. 그래서 뭐, that blue one has one bedroom. 자, 이거, 뭐뭐가 있다 표현으로 위에, 뭐, 그 안에 침실 4개가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보면, 침실 하나가 있다. 침실 하나가 있다. There is one bedroom. 그 파란 집 안에는 in that blue on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re is one bedroom in the blue house.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맞죠? 예, 맞았네요. 오케이, 뭐 깔끔하게 잘했구만. 그 다음에 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볼까요? 생각해야 될 친구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있거냐? 오케이. 야, 허우수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어?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뭐 파란색 방 하나, 블루하고 블루이냐? 블루. 어? 이건 진짜 심각한데. 아니, 자, 승진아. 선생님 수업 이해를 안 해? 너 계속 내가 설명할 때왜 계속 머리 숙이는 거야? 응? 머리 숙이는 거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설명이 이해가 잘안 돼? 이해 안 돼? 그럼 이 시험을 누가 해야 돼? 머리 숙이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대답도 안 하고 있고. 도대체 몇개 틀린 거야? 하나, 둘. 그렇구요. 그 다음에 시제 파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 파트. 포커스 22 56쪽 문제풀이 문제풀이 해야 되잖아. 네. 22 25 예? 25라고? 이거 문제풀이 했어? 네, 아, 적혀있네. 아, 멍청구리. 아까 저 타이핑한 거지? 타이핑해서 적어놓구나. 오케이, 25 문제풀이.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그래서 일단 가 보니까 일단 뭐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동사 안에 고 속에 did가 들어갔어. 고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오고 went가 튀어나오고 여기다가 뭐 내가 갔었다는 이건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I didn't go 된다. 그래서 넌 갔었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 Did you go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니까 그 중에서도 나는 건 누구에 대한 얘기. 그러면 뭐 A는 A의 1번은 나 어제 일본어 공부 안 했단 얘기죠? 나 어제 일본어 공부 안 했다. Japanese yesterday.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하죠. 그렇죠? 뭔 소리? 이거 몰아서 이거 몰아서 상호명이라서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어딘선가 배웠죠. 뭐 한번 보이는 김에 한번더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익히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he didn't come home last weekend. 그래서 지난 주말에 어디에 집에 뭐 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we didn't buy a car last year. 우리는 언제 작년에 무엇을 차를 구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을 뭐 이번엔 not을 집어넣어라. 뭐 베이커 씨가 세차를 했던데 안 했다 하고 싶으면 미스터 베이커 didn't wash his car. 그렇죠? didn't wash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last night에 late한 시간에 배드로 갔다. 나는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갔던데 난 어젯밤에 늦게 자러 안 갔다. I go to bed late last night. 무지하게 쉽죠? 이 파트? 그쵸. 그 다음에 그녀가 wrote 했다. 무엇을? A letter를. 누구에게? To her parents에게. 그녀가 부모님께 편지 썼다는 얘기인데 안 썼다고 싶으면 she didn't write a letter 하면 되겠죠. She didn't write a letter. 그렇죠. 끝까지 잘하네. Right. 말하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took a walk. Take a walk가 뭔 뜻이라 했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제란 질문이 되는데 언제 저녁식 뭐 먹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그러면 뭐 산책 안 했다고 싶으면 My sister and I go walk after dinner. Didn't take 하면 되겠죠.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다음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일단 뭐 3단 변신 한번 점검하면 read, read, meet, met, met, feel, felt, felt. 얘는 규칙 변화, 얘도 규칙 변화.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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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feel. 그러면 나는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지 않았다. I, you, 미안,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Didn't finish. 오케이. 그래서 not yet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not yet 하고 뭐하고 비교했더라? yet 하고 비교했죠. 그렇죠? 또 갑자기 지금 이제 지민이가 집에 갔어. 그럼 엄마가 yet 이러시겠죠. 그렇죠. 아니지. 벌써? 지. 벌써 왔어? 아 30분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들어갈 테니까 내가 들어가면 예! 이라 그래. 됐습니까? 벌써? 예스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Not yet은 아직 아니라 했습니다. Yes은 벌써? 일단 빌은 수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빌 didn't pass the math test. Didn't pass. 그 다음에 그녀는 언제 어젯밤에 무엇을 어 매거진을 뭐 하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 she didn't read야 didn't read야 그렇죠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 그 다음 누가 우리가 무엇을 많은 사람을 뭐 했었다 만났었다 그러나 어떻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일부러 이제 옛날 거 기억하고 있냐 이런 문제는 얘기해요. 그래서 we가 뭐 했다 그렇죠 we met many people but We, 그렇죠. We weren't happy. happy가 언제부터 동사인가요? We didn't happy는 도대체 어느 나라 영어야, 이 똥강아지들아!
아무 생각 없지, 놈들아. 해피가 무슨 하다시야? We weren't happy. 행복하지 않았다. 한번 봐, 부모들 낚으면 달랑달랑 다 낚여가지고 버둥버둥하는 놈들. 어이구, 이놈들아. We met many people, but we weren't happy. 행복하지 않았다. 그 다음, where의 3단 명시는 where, were, was. 기억하시죠? 예. 누가 언제, 어제, 무엇을, 모자를 뭐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그래서 I. I 그렇죠. 뭐, had 하든지, a cap 하든지. 어쨌든, on이 있어야 됩니다. a had, a cap, 언제, yesterday. 뭐, yesterday 스펠링은 다 아시죠? 왜 간음식이요? 아이, 뭐가 없네요. 그쵸. I didn't wear a hat yesterday. 됐습니까? 아이고, 소녀소녀들. 까르르 까르르. I didn't wear a hat. I didn't wear a cap yesterday. 다음, 누가, 셀리가, 어디서? 강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강에서. 뭐 하지 않았다? 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셀리. Didn't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Sally didn't swim in the river. 그럼 다 쉬웠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요리하셨다.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께서 her father cooked dinner인데 그녀의 아버지가 저녁 요리하셨니 하고 싶으면 Father cook dinner 하고 물음표 안 하면 셀프로 딱밤 때리세요. Did her father? 오케이 이건 진짜 혼나야 돼. 다 맞춰놓고 학교 시험에서 물음표 안 해갖고 부분 점수 깎이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eft Seoul last year. 요 left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왼쪽이 아니죠. 됐습니까? 떠났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앞으로 물어볼 거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아주 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 얘기하는 거 칩시다. 아닌데, 아주 전에 아닌데. 한 3주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이건 전혀 다른 뜻이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얘는 구미를 떠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leave 뒤에 구미가 무엇이란 뜻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구미에 있다가 딴 데로 가는 건다는 얘기야, 이건. 구미를 떠나는 거고요. 그러면 비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뭔 뜻일까? 구미로 떠난다야. 딴데 있다가 구미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딴데 있다가 구미로 가는 사람은 leave for 구미인 거고요. 구미에 살다가 딴데 가는 사람은 leave 구미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구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회사 같은 것들이 leave for 구미해야 되겠어? leave 구미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구미로 오는 거잖아. 구미로 가는 거니까 딴데 있다가 leave 구미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망하겠죠 구미. 됐습니까? 요새 뭐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저못 들어봤어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장이 하는 일이 회사들이 리브 구미하게 놔두는 거야. 리브 구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다른 회사, 딴 동네에 있는 회사들이 리브 포 구미하게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냥 그가 뭐 했다? 서울을 떠났다. 됐습니까?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그러면 서울을 안 떠났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Leave Seoul last year 하면 되겠죠.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Okay, 그 다음에 he slept well last night. 그가 뭐 했다? slept 했대죠. How? 어떻게? 잘. 언제? last night. 그렇죠. 그가 어젯밤에 잘 잤대요. 너는 참. 너는 어젯밤 잘 잤. 너 어제 잘 잤니? sleep well last night 하면 되겠죠.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잤다면 yes. I did. Did는 뭐 대신 왔어? Slept well.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못 잤으면? No, I didn't. 됐습니까? 그렇지, 지민아. 그 다음, present에 대해서 뭐 물어봤네요. present는 명사는 선물이던데, 승민아, 형용사는 뭐지? 그렇죠. 현재의. 그렇죠. 오, 참석하고 굿잡.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시제 파트부터라도 정신 차려. 큰일 난다. 그래서 현재의 라는 뜻도 있고 참석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랑 아무 관계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말장난. 프레젠트 이즈 어 프레젠트. 이게 뭔 뜻인지, 뭔 뜻의 말장난이냐면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선물이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 이게 이건 현재란 뜻이고요, 이건 선물이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프레젠트 이즈 어 프레젠트. 지금 이 순간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힘든 순간인 거죠. 집에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레젠트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젠트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행동도 프레젠트죠. 쇼의 뜻도 있어요. 쇼.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여러분들 정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합니까? 파워포인트 아닌가요? 처음 들어봐요? 파워포인트가 프레젠테이션 도구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버스데이 프레젠트니까 생일 현재도 아니고 생일 참석할도 아니고 생일 선물이니까. 그래서 에이미가 게임을 했죠. Whom? What? Birthday present. 그렇죠. 에이미가 너에게 생일 선물 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그렇죠. 무릎 꿇고 가시고요.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그래서 에이미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그렇죠. 여자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 남자 보통 이름인지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 뭐 다음 대화, 뭐, 서술형으로 문제되기도 한단 말이야. 물론 뭐 에임이라는 이름이 남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물 줬다면, yes, she did. did는 뭐 대신 왔다? gave. 대신 왔고요. 안 줬으면 no, she didn't다. 그 다음에 더 양키즈가 뭐 했다? 원했다. 무엇을? The last game. las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실은. last가,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last의 뜻. 그렇죠. 지난. 또 있고. 그렇죠. 마지막.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생뚱맞게. 지속되다. 뭐, 약 같은 거 설명할 때, this medicine lasts 6 hours. 뭐, 이렇게 설명하자. 그렇죠. This medicine lasts 6 hours. 뭔 뜻이야? This medicine lasts 6 hours. 이 약은 6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레스트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오, 얘가 지속되다라는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마지막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난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가장 최근의란 뜻이 있단 말이야. 가장 최근의. 됐습니까? 그래서 양키즈는 뭐 상식적으로 뭐 하는 팀이에요? 어? 야구팀이죠. 미국의 야구팀. 뉴욕 양키즈. 뭐 야구 모자에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얘랑 뭐 이거랑 이렇게 섞여 있는 마크인데 되게 못 그렸네. 뭐 NY 있죠. 뉴욕 양키즈. MLB 감이 있잖아요. MLB 시내 있더만. 거기 가면 이렇게 있어요. 너만 갑자기 촌놈 됐어. 아니, 아까지도 아, 그렇죠. 뭐, 이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잖아. 그쵸? LA 다졌어. 뭐, 왜 웃어? 오케이. 양키즈 won the last game.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양키즈가 지난번 시합을 이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하면 되겠죠.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Yes, it did. No, it didn't. 그 다음에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그들이 뭐 했다? Woke up 했다. 언제? 그렇죠. 그냥 일찍이 아니고 너무 일찍. 언제? 오늘 아침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너무라는 말은 우리 보통 이제 흔히 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야. 정말 사랑한다 이게 맞는 말이야. 너무는 어때? 부정적인 말이에요. 됐습니까?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라고 얘기하는 표정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지. 너무 더워도 이렇게 했지. 알겠습니까?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농담처럼 여러분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걸 배우게 됩니다. 투투용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예방접종하는 거야. 됐습니까? 투는 너무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뭐 살짝만 조금 더 예방접종 들어가면요. 뭐 예를 들어서 It's too cold to swim. 이런 표현.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 보면 어떻답니까? 너무 춥대죠. 뭐 하기에는? 수영하기에는. 수영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거든요. 너무 춥다. 그래서 난 수영할 수가 없다. 이 속에 뭐 있어요? 여기 나 있죠? 그래서 이 속에 뭐 있다? 나 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살짝 됐습니까?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너무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뭐 그들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Okay. Did they wake up은 뭐 다 쓸 줄 알죠?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Did your wife catch the mouse? 누가 뭐 했니? Your cat이 뭐 했니? Catch 했니? 무엇을? 그렇죠. 네 고양이가 요새 쥐 잡는 고양이가 어딨어? 됐습니까? 다 도망가지 무서워서. 됐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됐습니까? 잘 잡아요. 그냥 한 소리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잡았으니까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Yes, it did.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t. 코트 됐습니까? Yes, it caught it 됐습니까? 이 it은 뭐 대신 왔고 My cat이겠죠. 니네 고양이 잡았니? 니네 고양이 잡았다는 아니겠죠. My cat. 그 다음에 이 it은 뭐? The mouse. 초딩들한테 맨날 이거 하고 있어. 자, 안만 길어봤자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겠니? 이러면 애들이 맨날 your cat 대신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야, my cat 대신에 이시지 바보야. 니네 고양이가 잡았냐 그랬는데 그래, 니네 고양이 잡았다 그러냐? 우리 고양이 잡았다 그러냐? my cat 대신에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설명해야 되겠죠. Yes, it caught it. 캐치 코트 코트 아시죠? 자, 그 다음에 go jogging this morning. 자, go doing도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서수영 평가에서 많이 물어봐요. 뭐 수영하러 가다라든지 낚시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이런 거할 때. 자, 근데 주어가 없는데 no day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뻔하니까 일단 대답부터 하면 no day didn't 뭐. 그럼 여기는 그들은 언제 오늘 아침에 뭐 하러 갔니? 그럼 그들은 오늘 아침에 조깅하러 갔니라고 묻고 싶으면 go jogging this morning 이고, 그러면 did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tel 그래서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뭐, 누가 뭐 했니?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he told me nothing이니까 he told me nothing은 그는 나에게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까. 여기는 yes예요, no예요, no고. 그렇죠. 제가 한번 길어봤자 he didn't 뒤에 생략된 말 didn't tell me about the news. No, he didn't tell me about it. He told me nothing. 그 다음에 did you see whom Sora when yesterday? 너 어제 소라 봤니? 그랬더니 I saw her in the park. 내가 뭐 했다? saw 했죠? 누구를? Where in the park? 그럼 yes예요, no예요? 그래서 yes, I did. 뭐 did는 뭐 대신 왔다. Saw her yesterday. 대신 왔죠. Yes, I saw her yesterday. I saw her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봤냐고 물었는데 친절하게 봤다고 대답함과 동시에 어디서 봤는지까지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인터뷰 같은 거할때 제일 좀 인터뷰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쵸. 됐습니까? 이번 영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런 사람들. 연예인인데 뭐, 연예인 불러다가면 영화 이번에 찍었다라고 불러고 인터뷰한다. 아, 이번 영화 마음에 드세요? 예. 홍보하러 나온 거 맞아요? 아니죠. 예, 맞아요. 이번 영화. 뭐, 스토리도 정말 좋고요. 감독님도 마음에 들고요. 저 연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덧붙여 주는 게 좋겠다, 좋지 않겠다, 좋겠단 말이죠. 됐습니까? 다음, 칼질하기인데요. 뒤로 대신 뭐가 있냐, 이거 좀 부탁하면 되겠죠. 칼질하겠습니다. 너는 에밀리와 함께 점심 먹었니? 누가? 어떻게? 무엇을? 뭐 했니? 그럼 넌 먹었니? Did you have 헬레고? Did you eat 헬레고? Did you have? Did you eat? Did you eat what? Lunch. How? 그렇죠. With Emily. 하고 물음표 하셨죠? Did you have lunch with Emily? Did you eat lunch with Emily? 됐습니까? 먹었으면 I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I ate with Emily 또는 Yes, I had lunch with Emily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누가 Billy 무엇을 이 그림을 뭐 했니? 그렸니? 그렸니 할때뭐 써라? D 써라 그래서 빌리가 그렸냐? Did Bill draw? Draw what? This picture, this photo는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Picture를 뭐 쓰고 있냐? Did Bill draw? D-R-A-W죠. 그랬더니 그래, yes, he did. 그리고 did는 뭐든지 왔다. Drew it.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drew, drew, drawn을 알고 있냐라는 거. 세 번째에서 drawn, 너 알아두세요. 드론은 여기 있습니다. 니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드론은. 오케이. 뭐, 뻔하지, 뭐, 이제 생각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 완료했으니까 얘들은 뭐쭉 하면 되겠네요. 다음 동사에 ing형을 써라. 그러면 make는 뭐될 거고,
됐고, 얘는 몇 번째 배운 규칙이냐?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규칙, 그냥 ING. 2번 규칙, 이 끝나는 애. 세 번째, 애가 생긴 게 썰렁한 애들. 네 번째 규칙, 특이한 애들. 됐습니까? 똑같은 I 소리 나는 걸 I 소리 나는 걸로 바꿔주면 돼. 됐습니까? 1번 ING, 2번 이없애, 3번 썰렁하게 생겼네. I를 I로 바꿔주기. I 소리 난 I를 다른 아이 소리 나는 글자로 바꿔주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몇 번째 규칙이다? 2번 규칙이죠. 밑으로 가겠습니다. 리드는 리딩이고, 몇 번? 1번. 플랜은 뭐고? 플래닝이고, 그렇지. 몇번 규칙? 썰렁 규칙. 됐습니까? 됐습니까? 썰렁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딱 쓰면, 썰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됐습니까? 막 이렇게 쓰고, 아, 좀 뭐가 지퍼 안 올린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까? 그런 기분 들잖아. 지퍼 안 올리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기분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틀리는 거. 그렇습니까? 아, 이거 지퍼 안 올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퍼 꼭 올리세요. 그렇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씩 열고 다니는 분 있잖아. 그렇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됐습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3번, buy는 buying. 그쵸? 1번 규칙이죠. 그 다음에 come은 coming. 됐습니까? 2번 규칙이고요. 얘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 가끔씩 있다고. 이거 없어.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보여주기까지 했잖아. 그쵸? 기억 안 납니까? 유튜브 한번 틀어볼까요, 지난 시간? 자, 이렇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내가 보여줬어. 아, 그때 이렇게 해갖고 바로 들통 맞잖아, 내가. 자, 여러분들, come에 ing 붙였을 때,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랬는데 바로 빨간 줄쫙 뛰었잖아. 맞습니까? 이런 짓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fly는 1번 규칙, fly. Live는 2번 규칙, living. 이로 끝났으니까 입 빼고 ing. Speak는 그렇죠. 1번 규칙, speaking. 그냥 ing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ork, working. Stop은 stopping. 그렇죠. 애가 생긴 게 썰렁해. 지퍼 채워주세요. It은 기본 규칙, eating. 선생님, it도 생긴 거 썰렁한데요? 얘는 모음 글자가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썰렁 규칙이라는 거의 규칙은 뭐 모자로 끝날 때였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뒷부분에 끝나는 경우인데 얘는 모자가 아니고 모모자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이제 run은 애가 지퍼 채워주시고요. running. die는 어이구 그쵸. 어이구 너무 반갑다. dying. 근데 다이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해 주면요. 우리에겐 번역기라는 놀라운 도구가 있죠. 저 얘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야, 이거. 왜 독일어로 감지를 해? 아, D로 감지했구나. 얘 영어야, 바보야. 몰랐어요. 죽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죽다 해요. 됐습니까? 죽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염색하다란 뜻이 있어요. 염색하다. 근데 얘 뭐 선생님 생긴 거 다른데 왜요? 자, 뭐 알겠습니다. 일단 소리도 같아. 소리도 같아요. 그러니까 죽다, 염색하다 이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한테 ing 붙이면 이렇게 되죠. 얘한테 ing 붙이면 이렇게 되죠. ing 붙이니까 해가 생긴 게 똑같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프레젠트가 선물인지 제시하단지 현재인지 아니면 출석한 참석한인지를 구분해야 되듯이 dying도 죽다의 ing인지 염색하다의 ing를 구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 What are you doing? 했는데, I am dying my hair. I'm dying my hair.
I'm dying 하면 빨리 쫓아가 봐야죠, 그쵸? 그래서, 근데 뒤에 my hair 붙였네요. 됐습니까? 완전 다른 얘기가 됐죠.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는 지퍼 채워주시고요. 위닝. 세이는, A로, Y로 끝났어요. Y를 I로 고친 다음에 ing 붙이면 더 이상한 말 나오죠. 세이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이는 ty, ing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생긴 17. 스키. 스키가 스키 타다거든요. 여기 ing 붙이면 어떻게 되게요? 그렇죠. 스키인데요. IING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도 뭐 혹시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스키에 ING 붙이면 스키잉. 영어에 잘안 나오는 조합인 II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이때 있습니다. 스키잉. 뭐 일단 선생님 생각나는 건한 요정도. 뭐 재미 붙였나 봐요. 자, 쓰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오케이. 아, 이 녀석 나왔네. 마시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난너 알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안 되죠. 안 속네. 아씨, 지인네 집에 옷장판 팔러 가야 되는데. 나중에 승민이 집에 옷장판 좀 많이 팔러 가야 되겠다. 좋습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고. 그렇죠. 자, 폼이 뭐였더라? 시였죠. 그러면 톰은 시를 쓰는 중이라고 싶으면 Tom is writing a poem. 이 빼고 ing죠. 그러니까 이거 t도 빼면 안 되는데 i도 뺐네요. 아이씨, 새로 써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이 이거 들고 급해도 그렇지. 선생님이 지퍼를 안 올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정도면 아까 그 정도 아예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 정도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라이에 대해서 좀 이따 할게요. 라이는 설명할 게좀 있어서 Sally is drinking lemonade. lemonade 셀 수. 그래서 여기 어도 없고 s도 안 붙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알죠. 그 다음에 along이 뭐였더라? along the river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걸 따라서 이제 알기도 했죠. alone은 뭐였더라? 그렇죠. 혼자서고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내가 몰라 하도 많이 틀렸던 것들, 뭐 이런 것도 다시 얘기해. 니들은 그러지 마라, 이런 거. 맞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학교 영어 선생님은 뭐몇 번째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이거 반복해서 얘기해 준 적도 없었어. 그냥 한번 얘기하면 땡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매년마다 영어 선생님 바뀌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익히세요. 자, 어쨌든 나는 강을 따라서 걷고 있는 중이다니까. I am walking along the river. 아이고, 미안. waiting 안 했네요. 뭐 waiting이죠, 뭐. We are waiting for the bus. 자, 그 다음에 wait는 뭐뭐를 기다리다 할때 얘가 필요하니까 wait를 그냥 익히지 마시고요. wait for. 나좀 기다려줘. Wait for me. 이런 식으로 익히면 실수하지 않겠죠. Wait for. No, wait for me. 나좀 기다려줘. Wait for me. 뭐뭐를 기다리다. 사실 이걸 좀더 깊이 설명을 하면 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차이야. 자, 누군가 한국을 가. 그렇죠? 누가 한국을 가는데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죠. Visit Korea. 그러면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야. Visit Korea고 Go to Korea죠. Go to Korea,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죠. Go School? I go School입니까? I go to School 하지 않나요? 지금은 Go to School이고 Visit Korea야. 그러면 웨이트는 고 같은 애란 말이야? 아니면 비짓 같은 애란 말이야? 고 같은 애란 말이야. 그걸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응? 정신 차리시고요. 아직 학교에서 그런 말은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비짓이었어, 고였어? 비짓이었어. 비짓 고리아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wait m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wait for me 하는 go to school 어쨌든 핵심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wait for 알아두란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 그다음에 뭐 I'm walking all over the river 였고요. 그다음에 어우 좀 지퍼 채워야 되겠네.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중이다. 할매가 벤치 위에 앉아 계신 중이에요. 뭐 할매 경상도 사투리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she i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그렇죠. 그녀가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해볼까요? 재미없나요? 할줄 알죠? 뭐 만들고 싶어 썸을 던지고 who taking a picture of 무슨가 뭐 사진 찍고 누구 사진 찍고 있니? My grandparents are staying at the hotel.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호텔에 머물고 계신 중이다. 그쵸? 왜? 엄마랑 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답은 he is lying to his parents고 그 뜻은 그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 문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7번부터 8번까지 그쵸? 왜냐하면 하다시에 뭐 붙이면 뭐뭐 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괴를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동명사를 한다 현대분사를 한다 그렇죠 어떤 시인데 그렇죠 어려운 말로 동사가 어떤 시된 걸 보고 뭐뭐 하는 중이 된걸 보고는 현대분사 자그 다음에 라이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될건 뭐냐면 사전 찾지 말고 시간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라이가 지금 거짓말하다라는 뜻 말고 딴 뜻도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워있다. 근데 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야. 근데 뭐냐 하면 3단 변신이 달라. 얘는 뭐 너무 뭐 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얘는 규칙 변화예요. lie, lied, lied야. 거짓말 하다 이때는. 근데 누워 있다 할 때는 lie, lay, lane이야. lie, lay, lane. 이거 익히지 않았네. 94개 했는데 lie, lay, lane. 우리 클래스판에 나오는데요? 진짜? 그럼 내가 잘못했네. 불규칙 어디 갔어? 불규칙. 나랑 내기할까? 뭐 내기할까? 여기 문 열었나? 아이스크림 가게? 그럼 열면은. 알겠습니다. 여기 열면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요. 알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후배들은 지켜야 되겠네요. lie, lay, lane. 해놓고에는 눕다. 눕자는 뭐야? 눕다. 그 다음에 lie, lied. 라이드고 사실 해야 될거 하나 더 있는데 레인은 있지 않을까? 레인은 있지. 레인. 사실은 이거 설명하면서 레이드 설명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될것 같아요? 얘랑 똑같네. 눕다의 두 번째 녀석이다. 놓다 두다의 첫 번째 녀석이랑 똑같네. 그 정도면 됐어요, 선생님. 그 정도 강조하시면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좀 90 몇개 됐는데 좀 모자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수빈이는 대명사 파트 잘 꼼꼼하게 풀이했는 것도 잘 보고 대신 준비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